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이 비무장지대에서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사람이 지리산에 풀어준 곰이 아니라 야생곰이 어떻게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는 곳 안에서 또 언제부터 살게 된 건지 장세만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강원도 비무장지대. 계곡을 건너가는 어린 반달 가슴곰의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몸무게는 30kg 안팎, 생후 8, 9개월쯤 된 새끼 곰이라 적어도 부모까지 한 가족이 현재 DMZ에 살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병사들의 목격담과 CCTV를 통해 야생곰 서식 사실이 일부 알려졌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원래 휴전선 부근에서 자생하던 토종 반달 가슴곰이 남과 북에 철책이 생기면서 DMZ 내부에서 머무르게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책이 없었던 시절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DMZ 내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990년대 후반 정부 조사에서도 강원도 북부 접경 지역은 야생곰의 서식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무 타기에 능한 곰의 특성상 비무장지대에 고립된 게 아니라 철책을 넘나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 사는 야생곰이 상대적으로 철책이 허술한 북측의 경계를 넘어 남하에 비무장지대로 흘러들었을 수 있습니다. 금강산 유역에 반달가슴곰이 서식하는 것으로 북한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DMZ 쪽하고는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토리 등을 주로 먹는 반달 가슴곰에게 인적이 닿지 않아 생태계 보고로 불리는 비무장지대는 천혜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쥐레는 반달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반달곰의 생태 확인을 위해선 유전자 분석이 필요한 만큼 국립생태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곰의 분변이나 털을 수거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